지금 대한민국은 일상생활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테러범들에 대한 공포로 휩싸여 있다. 우리는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 정예 특공대를 선발했다. 다들 긴장해. 테러범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몰라. 예. 전대원. 전대원은 인근 가정집. 가정집으로 이동하기 바란다. 아니, 가정집에서 무슨 테러가 일어난다는 거지? 자기야, 나왔어. 예. 뭐야, 자전거 또 샀어? 집에 있잖아. 아니, 저기 이거는 신문 구독할 때 그냥 저기 얻은 거니까 챔피해서 못 타고 다녀. 이게 저기 한강 라이딩용이야. 멋있지? 아유, 내가 볼 때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자전거구만. 뭐가 똑같아? 이거는 스마트 28단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에디션이야. 아유, 잠깐만, 뭐야? 당신 시계도 또 샀어? 아니, 이거는 그냥 시계 아니야. 이거 스마트워치야. 자전거 탈 때 내가 몇 킬로를 탔는지 몇 칼로리를 소모했는지가 이게 다 나온다고. 아유. 그리고 당신이랑 이거 문자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어. 아이고, 글자가 잘도 보이겠다. 이렇게 조그만 게. 어? 조그맣지. 아유.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큰 걸로 바꿨지. 테러야, 엎드려. 나도 나에게 꼭 필요한 깔창을 샀지. 요것만 끼면은 내가 키가 너보다 그래도 작구나. 정말 당신 헛돈 쓰는 것 때문에 미쳐 정말 내가. 삐졌어? 아유, 화 풀어. 됐어. 그래, 기분이다. 내가 저기 이번 여름휴가는 당신한테 다 투자한다. 어느 나라? 골라. 정말? 그럼 나 프랑스! 프랑스! 아, 프랑스 좀 센데. 아, 자기야,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골! 아싸, 프랑스! 중국 게임기 샀지! 넌 프랑스, 난 한국! 이번 여름휴가 그냥 아주 신나게 놀자고? 이야, 재수 없어!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진압한다. 예. 아들. 아버님. 아버지. 아들, 내가 네 카드로 외제차 한 대 뽑았다. 아버지 저기 면허도 없으시잖아요. 아, 그래서 기사도 한 명 뒀어. 이제 애비가 서울 와도 터미널로 안 와도 돼요. 아, 그리고 기사 월급은 네가 줘라. 아버지. 됐습니다. 성공입니다. 좋았어. 성공했습니다. 네, 진압했습니다. 좋아. 전대원. 전대원은 인근 계곡. 계곡으로 이동하기 바란다. 아니, 계곡에서 무슨 테러가 일어난다는 거지? 자기야, 우리 계곡 놀러 왔으니까 신나게 놀아보자. 음악 켜. 맞지? 아주머니. 깜짝아,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네. 어? 어머니.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 누구세요? 여기 뭐 땅 주인이세요? 아, 그건 아닌데요. 그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어? 아니요, 여러 사람 사용하는 데서 이렇게 방해하시면 안 되죠. 아, 지금 아가씨가 우리 노는 거 방해하고 있잖아. 방해하고 있어. 그러면은 음악이라도 좀 끄세요.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아유, 자기야, 음악 꺼. 시원한 계곡에 가서 놀고 싶다. 나도 같이 갈래? 열심히 일해야 돼. 아우, 자기야, 노래했더니 나 출출하다. 우리 닭백숙 해먹자. 여기 계곡물이 겁나게 좋아. 끓여. 아주머니, 어? 여기서 직접 해드시게요? 왜, 아가씨가 요리해 주려고? 아니, 여기 취사 금지예요. 아니, 뭐 환경부 장관이세요? 어? 아까부터 왜 그래? 그럼 뭐 우리 보고 생닭 먹으라고? 늑대 새끼처럼? 어? 아, 그게 아니라요. 아, 불나면 어떡해요? 저기 산불 조심 안 보이세요? 내가 지금 산불을 키려는 게 아니라 가스불을 키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산불이 아니라 지금 너 때문에 내 가슴속에 열불이 난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진압한다. 예. 진짜 조용한 데서 좀 쉬려고 했더니 이게 뭐야? 아니, 조용한 데서 쉴 거였으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갈 것이지. 왜 여기 와가지고 저 난리야? 난리야? 아이고, 여보.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여보. 아니, 저 아가씨가 아까부터 나더러 막 시끄럽다 그러고 소리치지 말라고 그러잖아. 뭐야? 아가씨 정말, 아가씨가 여기 전세를